PC 추천을 아, 드렸는데요. 네, 앞서서 또 이제 살펴봤죠. 지금 네, 오늘 최근에 급등해서. 예, 이미 네. 목표가를 아, 터치했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좀 아무래도 지금 장세가 지수 자체가 계속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곳이 없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해야 할지 지금 보유해야 할지 계속 고민이었는데 저도 종목을 찾아보면 생각해 봤지만 결국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과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계속 관심 있게 섹터를 봤었는데 아무래도 어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손정 회장이었기 때문에 손정 네. 회장이 언급했던 AI 종목과 그리고 이제 벤처 투자 종목을 찾아봤었는데요. 결국 TPC 같은 경우는 오늘 갭상승을 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TPC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이 공업사업부, 모션사업부, 신규사업인 3D 프린트 사업본부를 신설 운영하고 있고 AI 테마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추천드렸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부분 6월 20일 날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간 종목은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하는 힘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매일매일 상한가 종목들을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상한가 간 종목들은 바로 상한가 가고 바로 상한가 연상이 가는 뭐 플레이 위드 로안이 있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상한가를 가고 한 번의 급등이 있은 후 조정이 있습니다. 6월 20일 날이 상한가를 간 이후로 6월 21일 날 5,780원 고점을 찍고 계속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투자에 눈여겨봤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이 4,600원에서 4,400원 부근에서 계속 지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의 이슈가 있었고 이슈가 생기게 되면 상승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목표가를 그 전에 저항적인 부분이 목표가를 이제 방송 원고를 보냈을 때 5,100원으로 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한 번의 이슈가 끝난 건 단기적으로 끝날 테마로는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힘이 있다는 거고 갭상승했다는 부분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지금 매수가를 잡아보시는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고 기존에 투자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부분적으로 매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을 다시 한번 투자하는 접근을 관점을 보게 되면은 이 갭상승이 부근했기 때문에 이갭 부분을 하락하는 부근에서 잡아보시면 좋겠지만 지금 이게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걸 부분적으로 부분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고 그리고 이전에 저항 부근 이 부분을 못 들었지만 더 추가적인 이슈와 그리고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손정희 회장이 AI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AI에 대해 사업을 육성을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후적으로 이 AI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5,600원 이 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잡으시고 다시 한번 매수가는 기본적인 이 갭 하락 부근 분할 매수 접근해 보시고 손절가는 4,2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